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 디스플레이 투명 OLED로 철도 시장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 OLED를 이용해서 특히 P-OLED를 통해서 차량용 OLED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죠. 91%나 석권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투명 OLED를 사용을 해서 철도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투명 OLED로 철도 시장 공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의 사용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어요. 이번에는 투명 OLED를 앞세워서 철도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백스포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 철도 기술 산업전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여기에 철도용 투명 OLED 패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 철도 기술 산업전은 글로벌 철도 관련 업체 100여 곳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철도 전문 전시회이죠. 이곳에서 LG디스플레이는 투명 OLED 제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철도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제는 선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 유일한 대형 OLED 생산 기업이라는 것이죠. LG 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기업이고, 이전에 삼성이 여기에 그 도전장을 냈다가, 실패하고 뒤로 물러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 QD OLED를 통해서 이 OLED 시장을 다시 노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딱한곳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투명 OLED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특별히 투명 OLED가 중요한 것은 자발광이에요. OLED 특성상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라이트업이 화소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투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하죠.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철도 기술전에 선보인 제품은 투명도 40%의 55인치 투명 OLED 패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객실 창문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 특화 제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속으로 선론을 달리는 열차에 적합하도록 특수 강화 유리를 적용을 해서 그 OLED 뒤에 특수 강화 유리를 붙여요. 그래서 기존 패널 대비 충격과 진동에 강한 것이 지금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양식이죠. 지금 보시면 특수 강화 유리 앞에 지금 OLED 패널을 붙여서 그 투명도가 지금 55%이 정도 되면서 지금 화면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 창문 역할도 하고 또이 화면이 꺼지면 바깥도 볼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차량 객실 창문을 지금 투명 OLED로 적용을 하면 외부 풍경을 같이 보는 동시에 각종 운행 정보, 그리고 광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다 이것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철도 차량만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고속철, 그리고 관광 열차, 지금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죠. LG 디스플레이는 이 제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공급을 시작을 했죠. 어디에 공급을 시작을 했냐면 지금 중국에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지난해인 2020년도에 중국의 베이징, 심천, 푸저우 등 지하철에 이 투명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투명 OLED 시장을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특별히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더 빠르게 되겠죠. 오창호 LG 디스플레이 TV 사업 부장 부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LED만이 구현 가능한 폼팩터 혁신을 통해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에 가장 큰 의의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 OLED 자체가 우리가 플렉서블 하기도 하고 또한 투명도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 창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반투명률보다는 더 선명하지만 여기에 그 올레드 특유만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에요. 화면. 화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확장을 하고 있죠. 특히 중소형 OLED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용 말하자면 전장용 OLED를 지금 개발을 해서 콕핏에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고급 자동차에서 이제 LCD를 대체해서 OLED로 넘어가고 이러한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차량용 OLED 여기서 91%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세가 아주 뛰어납니다. 중국세가 뛰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LG에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 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커다란 입장도 있고 삼성도 여기에 끼어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동시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까지 이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이제는 창문 자체가 화면처럼 변화시킬 수 있고 광고도 여기에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폼팩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확장성 이러한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